공간부터. 네. 그게 미러링. 아이고, 녹화를 안 했네, 이런. 자, 이건 뭐 휴대폰 녹화는 했으니까 공감 이쪽 공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 딸내미가 그 초등학교 때그 공사하는 소음 안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 오케이, 오케이. 네. 요거는 우리 딸내미가 심하게 정서적으로 불안해할 때인데, 불안해할 때 이제 신경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받았는데, 그 전문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가 직장인이에요. 엄마가 초등교사인데, 어머니께서 직장에 갔다 오셔서, 그 아이와 처음 만났은 그 15분 동안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15분만 얘기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저는 야, 뭐 그걸 처방이라고 해 주냐? 그런 처방이 무슨 전문적인 처방이 아닌 그렇게 좀 얕잡아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집사람이 학교 갔다 오면 보통 이제 주방으로 가서 이제 제가 저녁 준비하느라고 물 끓이고 이러는데, 집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학교 갔다 와서 이제 퇴근하고서 최초의 15분간 애하고 대화를 시도하더라고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엄마가 15분 동안 바깥에 다시 만났듯 15분간 얘기해 줬더니 애가 3일 만에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고마워 이러더라고요. 놀랍죠? 그러니까 오늘 어머니들이 들어오신 건 정말 잘 들어오신 거야. 이런 깨알티 꿀팁도 별거 아니잖아요. 하루 15분인데 뭐. 물론 안 하다 대화하려면 시간이 좀, 좀 더디 가겠지만 그럴 때 가벼운 간식 나눠서 드시면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선생님, 근데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애가 네. 엄마한테 저리 가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15분 동안 네. 이거 또 그런다. 또 애들이 야근 녀석들은 그런다. 엄마 또뭐 어디 공부하러 갔다 왔구나. 에이, 그렇지 뭐.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선생님 저기 학교에서 하는 무슨 연수 들었는데 그 강사님이 애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15분 동안 눈을 마주 보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또 노력해 볼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아? 엄마만 어디 갔다만 오면 일주일 동안 바뀌어. 그리고 돌은 무기야. 예,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 그 다음에 운동인데 여기 지금 본인의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답이 없으셨어요. 여기 네 분이 응답을 주셨는데 네 분이 운동에 대해서 전혀 답을 안 하셨는데 이거는 운동의 기술이 마지막 기술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머니들 지금 40 문턱에 들어오셨죠? 거의. 예. 근데 네. 40부터 65세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인생에서. 40에서 65세까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건강 전문가가 말씀하신 거예요. TV에 나와가지고 40에서 65세 동안 돈을 벌려고 노력할 일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다. 왜냐?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40에서 65세까지 운동을 안 하면 65세 이후에 건강이 건강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중요한 얘기죠?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40대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지금,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다시 태어나는 중년, 자신의 이해를 위해 가장 도움이 된 책. 이것도 어머니들께서, 지금 중년이시잖아요.
중년이 중년의 두 번째 사춘기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확히 4학년 때부터 40부터 와요. 그 집사람이 저를 그 40대 초반에 저하고 이제 부부싸움 같지 않은 부부싸움을 했어요. 방학 되자마자 친정집에 가는데 제가 뭐 이렇게 스타 강사처럼 되면서 강의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학하자마자 갈 수가 없었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방학하자마자 집에 안 간다고. 홀시어머니의 외아들인데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랬겠죠. 그리고는 안 간다고 삐지더니 무려 한 달을 얘기를 하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글부글, 아니 말도 아닌 말을 아예 말을 안 붙여.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뭐니 그랬더니 집사람이 한달 지나고서 이 책을 다시 태어나는 중년이라는 이책꼭 사서 보세요. 꼭 사서 보세요. 이거는 왜냐 집사 이 완경기 증후군이 40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저는 집사람이 이 책을 사갖고 와서 뭐 혼자 보면서 킥킥대고 웃어요. 뭐가 재밌는지. 근데 왜 나중에 다 읽어보더니 저한테 당신도 한번 봐봐. 그래도 저를 주더라고요. 봤더니 아이고 집사람이 요 작년부터 삶이 그대로 그 기술이 돼 있는 거예요. 이름하여 완경기 증후군. 그래서 아, 그 집사람도 이게 남편이 미워질 나이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남편의 밥 씹는 소리에 소름 끼칠 때, 이때는 이 책을 꼭 보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시작한 게 바로 운동이에요. 그 운동을 지금 안 하신다고 하는 거는 참 그, 근데 집사람이 그때도 조심스러운 게 제가 볼 때는 체력이 떨어진 거야. 체력이 떨어지고 생리적인 변화가 시작된 건데 그때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게 제가 만약에 하라 그러면 왜뭐 멍석 깔면 안 해. 멍석 깔아주면 안 논대잖아. 그러니까 집사람이 내가 만약에 그러면 오히려 더안할것 같아. 그래서 침묵 무건 수행을 했어. 아휴, 참아. 당신 운동해야 될것 같아. 그 말을 제가 안 했어요. 괜히 동티날까 봐.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책 읽고 나서 개학할 때쯤 돼서 본인 스스로 느낀 거야. 아, 내가 이 상태로는 행복한 삶을 어렵겠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 딸내미가 일기장에 지네 엄마를 그리면 지네 엄마는 누워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물론 교사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주말에 모습이 이제 누워 있는 모습인데,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집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 집사람이 관절이 썩 좋지 않아서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저는 매일 오전에 강의 끝나면 오후에는 그냥 배낭에다가 치고 바로 산으로 가요. 산이든지 뭐 어디 걷는 코스, 제가 집 주변에 코스 뭐막 수십 개를 다 개발을 해놨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데 집사람 관절이 안 좋으니까 저희 집이 올림픽 공원 바로 옆이에요. 올림픽 공원 그 수영장이 아쿠아로빅이랑 물에서 하는 에어로빅 그거를 즉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거죠. 그 아쿠아로빅을 이렇게 집사람이 그때부터 40부터 운동을 시작했고요. 지금 집사람도 올해 환갑인가? 내년에 환갑이네요. 집사람이 그래도 초등교사 정년 퇴임하기 좀 어려워요. 체력적으로도 어려운데 집사람이 지금 끝까지 가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덕분에 그때 시작한 아쿠아로빅 덕분이에요. 그리고 건강해 지금. 그래서 부모님들 우선 40이 넘으셨다면 이 다시 태어나는 중년을 꼭 읽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권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제들 다 40살 되면 그때 생일 선물로 이걸 사주고, 심지어는 이제 어버이날 우리 반 애들에게 공동구매. 애들, 야, 얘들아, 이제는 엄마 두 번째 사춘기가 온다. 두 번째 사춘기하고 첫 번째 사춘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냐? 니넨 밥이야, 밥. 이제는 너희들이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될 나이가 됐어. 방학 때 삼시 세끼 먹는 놈은 삼식이야, 삼식이. 그런 애들 아닙니까? 삼식이 아세요? 고기 중에 가장 못생긴 고기, 물고기. 그렇게 제가 애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이제 공동구매 해가지고 어머니 선물 만 원이면 하니까 사서 드려라. 우리 공동구매 하자. 그래서 공동구매해서 할인가로 공동구매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들한테 제가 인사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들이 어쩌면 선생님 그렇게까지 섬세하실 수가. 사실은 남편이 미울 때가 됐거든. 근데 그 마음이 사실은 본인의 생리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걸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 꼭 살펴보시고, 또, 김영광 씨의 이런 책들도, 근데, 제가 학부모 연수,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를 해서, 어느 초등학교에 갔더니, 이 플랜카드에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이렇게 써 있어요. 아 근데 엄마가 처음인 게 자랑이냐고. 공부해야지. 우리 공부 책참 좋은 책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칭 정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별로 없다. 여기도 답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기 건강가정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이분들은 어떻게든 가정이 건강하게 꾸려질 수 있도록 온갖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강의를 개설해요. 지금은 비대면으로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어머니들 들어오셨을 때이 강의 제목이 어필했죠?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 까칠해. 애들은 사춘기 애들 까칠합니다. 그런데 그 사춘기 아이들을 이 고슴도치 도치도 애미는 지 고슴도치가 아들이 애가 그 따가워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요런 책 여기서 또 보시고 또 여기 이 주소 아까 요 주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15555 15555 번호가 참 우연히 이렇게 잡았는데 이 번호가 됐어요. 15555번. 여기에 영상도 올라가 있으니까 또 스스로 자습도 하시고 또 부모가 함께 읽은 양육서가 있다면 한 권도 말씀 안 하셔서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추천하는 책 부모와 10대 사이. 자, 메모해 두세요. 사진 찍으셔도 되고 이 책은 외국 기너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 딸내미하고 그 딸내미가 중1 때 아빠 세상에서 우리 남편이 제일 짜증나 했을 때 제가 왜라고 물으면서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이가 어그러졌어요. 애하고 그럴 때 제가 이 책을 다시 꺼내서 봤어요. 뭐가 잘못된 거다. 지금 얘하고 나하고 뭐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책을 꺼내서 다시 봤어요. 그리고는 거실에다 이렇게 이 소파 근처에다 놔두고 그냥 수시로 봐, 수시로. 부모와 10대사 이 책을 제가 수시로 봤어요. 그래서 그 까칠했던 그 시절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와 10대 사이. 저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커피숍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죠? 네, 군포에도 역시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좋은 시설들, 그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스터디그룹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전학공이, 교사들은 전학공이라고 합니다. 전문학습 공동체. 어머니들 전문학습 공동체를 만드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10대 사이, 자기야, 우리 이번에 일장 읽고서 실천한 거 우리 모여서 얘기해 볼까?
그 다음은 2장. 당신이 2장은 당신이 내용 요약해봐. 그리고 같이 실천한 거 얘기해보자. 커피숍에서 이렇게 하시면 정말 강조. 미국 사람들 이거 이책 가지고 이렇게 학부모님들 워크샵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훌륭한 학부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이런 전 교사와 학생 사이라는 요 사람이 쓴 교사와 학생 사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자습서로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읽은 책인데, 엄마의 말하기 연습이란 책, 엄마의 말하기 연습이라는 이 책,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분 박재현 씨, 제가 이런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훌륭해서 안 쓰기로 했어. 굳이 쓸 이유가 없어. 이렇게 좋은 책이 있는데, 엄마의 말하기, 화내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진심을 전하는, 엄마의 말하기 연습 강추. 이 책하고 이책두권 그리고 요거는 제가 쓴 책인데요. 아이가 좀, 우리의 좀 까칠한 게좀더 지나치다 그러면 요 책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요책 안에는 무지무지 까칠했던 아이들과 살아남은 생존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가 이런 행동할 때 이런 뒷배경이 있구나. 이해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왠지 관계가 잘 원활하지 못해. 그럴 때는 이 학부모 상담 119 책을 권합니다. 요거는 이 교사를 위한 책인데, 거꾸로 부모님께서 담임을 대하는 노하우, 이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늘 강의한 내용들 이책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실 기회가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가지, 자, 칭, 네. 야, 공은, 자, 칭찬, 칭, 야, 공. 자, 이걸 몇 번? 하루에 몇 번? 네, 20번. 그 20번. 다 합쳐서. 그런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실은 제가 20번에 도달을 못했어요. 저도 17번에서 중지했어요. 왜냐? 중지해도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된게 놀랍죠. 그러니까 저 딸내미가 아빠는 뭐다? 파일럿이야. 왜? 무슨 말만 하면 뭐 해줘? 비행기 태운다. 예, 비행기 태우는 그게 뭐예요? 칭찬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칭찬. 예, 그렇게 해서 27살짜리 먹은 딸에게 이런 칭찬 듣는 거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된 거야. 습관, 그렇죠? 말 입만 벌리면 아부야. 그게 그렇게 하시면 어머니들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엄마가 이걸 실천하면 애들이 실천해. 우리 집에 둘이 운동, 우리 큰 녀석 요즘 조깅한대. 아빠가 맨날 조깅하거든. 조깅을 지금 뭐비 오는 날은 장화 신고 걸어. 그런 철저한 모습을 보고서 애들이 다 배워, 보고 배워요. 운동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공감받은 애들은 남에게 공감할 할줄 알거든요.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숙제, 칭야 공은, 그리고 제 카톡 아이디, ICTSONG입니다. 저한테 오늘 강의 소감, ICTSONG로 강의 소감 주시면, 혹은 전화번호는 근데 휴대폰 문자는 제가 잘안못 봅니다. 그러니까 카톡을 주시면
카톡에다가 오늘 소감 주시고 또 오늘 다 못한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에 직접 답해드리기도 하고 또는 워낙 학부모 상담을 해서 모아놓은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녀와의 멋진 소통 여기 가면 여기 아이가 어느 한 곳에 돈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가 학교에 지각을 자꾸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가 약속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지금 아이가 공부에 취미를 잃었어요. 제가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아이하고 자꾸 싸워요. 이런 이야기들 상담을 이렇게 쭉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제가 드릴 말씀은 드렸고, 즉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하루 몇 번, 하루 20번, 칭찬, 야단, 공감, 운동, 운동은 필수.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자, 한 말씀씩 이제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